자, 지금부터 CS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CSS는 웹페이지를 꾸며주는 언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SS를 배우기에 앞서서 먼저 선행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기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HTML입니다. 자, 이 HTML은 CSS가 있기 이전부터 있었던 이 웹으로 치자면 태초의 언어입니다. 예, 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언어들이 지금은 존재하지만 그 중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존재했던 이 웹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HTML입니다. 그래서 이 HTML은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CSS가 없어도 혼자 잘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CSS는 HTML이 없으면 혼자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HTML을 전혀 모르신다면 지금 시작을 좀 잘못하신 거예요. CSS 하지 마시고 HTML을 먼저 보신 다음에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렇다고 뭐 HTML을 여러분이 능통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HTML의 기본 문법 정도만 파악하고 이 수업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HTML 문법을 파악하는 거는 뭐제 생각에는 3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HTML과 CSS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SS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HTML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HTML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 자, 많은 사람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HTML의 본질은 바로 정보라고 봅니다. 자, HTML이라는 언어는 전자출판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자출판을 하는 이유, 우리가 책을 만들고 출판을 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정보를 생산하고 보관하고 전송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자출판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HTML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정보를 잘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 HTML이 등장했을 때는 HTML은 특별히 디자인이라고 할 게 별로 없었어요. 물론 제목은 크고 부제목은 조금 작고 이 정도의 디자인이 있었지만 이 웹페이지를 만드는 사람이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디자인을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처음 HTML이 등장했을 때는 이 웹디자인이라는 분야 자체가 없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욕망은 끝이 없잖아요. 예, 처음에는 HTML만으로도 사람들은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곧 사람들은 웹페이지가 좀 더 아름답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HTML을 만든 사람들, 또 웹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HTML의 태그 아시죠? 자, 그 태그에 이 디자인과 관련된 태그들을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HTML은 정보로서의 기능과 그리고 그 정보를 아름답게 꾸미는 표현, 뭐 쉽게 얘기해서 디자인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자, 그때 추가된 대표적인 태그가 디자인과 관련된 대표적인 태그가 바로 폰트 태그인데요. 이 폰트 태그는 웹페이지에서 이 글꼴, 또 서체와 관련된 디자인을 담당하는 그런 태그입니다. 자,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리스트로 표현하는 HTML 코드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폰트 태그를 적용해서 요것을 각각의 항목을 붉은색으로 표현되도록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실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습이 필요 없는 수업이에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저기 있는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폰트 태그로 인해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화면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코드를 살펴볼까요? 이렇게 생긴 코드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li라고 하는 태그와 폰트라는 태그가 하나의 웹페이지 안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둘 다 태그라는 점은 마찬가지지만 li와 폰트는 좀 달라요.
자, li라고 하는 것은 저 안에 있는 HTML, CSS, JavaScript가 각각이 어떠한 항목이다라고 하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태그입니다. 하지만 저 폰트 태그는 HTML, CSS, JavaScript를 붉은색으로 표현하는 뭐랄까요? 시각적인 디자인과 관련된 코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정보를 나타내는 태그와 폰트와 같이 정보로서의 기능은 전혀 없고 이 시각적인 디자인과 관련된 태그가 이 HTML 안에 믹스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그렇게 나쁜 선택이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HTML의 문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폰트라는 새로운 태그가 등장하게 되면 이미 문법은 알고 있으니까 폰트라는 태그만 익히면 바로 디자인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브라우저를 만드는 업체들도 이미 HTML의 문법에 따라서 동작하는 브라우저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폰트라는 태그가 새로 추가되는 것을 브라우저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HTML이 또 더 나아가서 웹이 대박을 치게 됩니다. 엄청나게 폭발적인 속도로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HTML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단지 웹페이지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위상, 그 지위가 격상되면서 인류가 만들어내는 정보와 경험과 이러한 것들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HTML이라고 하는 기술은 중요한 기술이 되고 그럴수록 HTML의 어떤 정보로서의 가치는 커지고 HTML이 정보를 잘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HTML 안에 폰트 태그와 같은 시각적인 것과 관련된 기능들이 난잡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선대의 그 웹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요. 어떤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냐면 HTML에서 디자인의 기능을 빼버립니다. 왜냐? HTML이 정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통스러운 결정이 뭐였냐면 바로 HTML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문법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체계, 새로운 언어인 CSS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거 제가 고통스럽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는 폰트 태그가 추가되는 것은 HTML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배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법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CSS는 완전히 새로운 문법이기 때문에 학습하는 사람한테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업체에게도 이 기존에 없었던 문법을 갖고 있는 기능을 탑재하는 거기 때문에 폰트 태그 하나를 추가하는 것보다 CSS라는 새로운 언어를 추가하는 것이 훨씬 더큰 도전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HTML에서 CSS가 분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걸 분화시켰을 때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건 두 가지. 첫 번째는 HTML이 정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CSS라고 하는 언어는 디자인에 훨씬 더 효율적인 문법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HTML 안에 이 섞여 있었던 디자인의 기능이 CSS로 분화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한번 다시 보시죠. 이건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코드인데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여기에는 폰트라고 하는 태그가 디자인과 관련된 태그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CSS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저 폰트 태그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li 태그만 남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해서 웹브라우저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지금부터 CSS 언어가 나오니까 CSS 문법에 따라서 해석하세요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코드를 저 위치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자, 그 코드를 실제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타일 태그로 시작해서 스타일 태그로 닫힙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스타일 태그 사이에 들어오는 코드는 HTML이 아니니까 CSS의 문법에 따라서 해석해서 거기에 쓰여 있는 대로 동작하라고 여러분이 웹페이지를 만드는 사람이 웹브라우저에게 지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저기에다가 이제 어떤 코드를 넣을 거냐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li 태그의 폰트 컬러를 붉은색으로 칠해주세요라고 하는 명령을 저기에다가 우리가 적을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당연히 동작 안 하겠죠. 왜냐면 이건 그냥 한국어니까 아직 우리 기술이 거기까지 못 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우선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li 태그를 웹브라우저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호로,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li 쉽죠? 자, 그 다음에 폰트 컬러를 붉은색으로 칠해주세요는 컬러를 레드로 한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li가 어디까지 효과를 받는지 그거를 이제 경계를 져주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주게 되면 요 코드는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li의 폰트 컬러를 붉은색으로 해주세요. 라는 것을 이 웹페이지를 만든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게 요청한 겁니다. 그럼 웹브라우저는 그 요청에 따라서 웹페이지를 만들겠죠. 자, 그래서 이 코드를 다시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요 li는 HTML의 그 코드만 탁 간결하게 남게 됐어요. 그리고 동시에 CSS는 저 위에 탁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전에 폰트 태그를 썼던 것보다 훨씬 더 정보와 디자인이 엄격하게 분리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를 해석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예를 들면 검색 엔진 또는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스컬리더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웹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훨씬 더잘 가져가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자, 이것은 CSS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건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왼쪽에는 과거의 잔재인 폰트 태그가 사용되고 있고 오른쪽에는 CSS가 적용된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빨간색 폰트를 하루는 파우더 블루로 바꾸라고 하고 그 다음엔 들어본 적도 없는 토마토 컬러로 바꾸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파란색으로 바꾸라고 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여러분한테 요청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회사 그만둘 때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저 코드가 단지 세 줄이 아니라 저게 1000줄짜리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막 흩어져 있는 아주 복잡하고 난잡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상황에서 폰트 태그를 사용할 때와 CSS를 사용할 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폰트 컬러를 바꾸고 싶으면 왼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든 레드를 블루로 하나하나 바꿔줘야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CSS가 적용된 코드에서는 단지 컬러는 블루라고 하고 그 색깔만 바꿔주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li 태그 그리고 앞으로 이 웹페이지에 추가될 모든 li 태그에 대해서 폰트 컬러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폭발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갖는 그 디자인 언어가 바로 CSS입니다. 그러면 CSS가 무엇인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 다음 시간부터 CSS에 대한 구체적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